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키핑장의 이웃님이 또 창모둠 세트를 이렇게 또 한상 차림을 해놓으셨네요. 오늘 아가들은 보니까요, 살짝 제가 미리 봤습니다. 아주 이름 있는 아이들, 명품 아이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진 아이들로만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요 아이들은 살짝 사이즈는 그 대신 작더라도 몸값들이 아주 짱짱하게 있는 아이들로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사장님은 또 조금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선물도 많이 팡팡 드리고요. 네, 인심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많이들 한번 또 챙겨 보시고요. 한번 1번부터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 대품 군생입니다. 이렇게 삥 둘러 자구가 달려있는 대품 군생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름은 크리스틴이라고 합니다. 엄청 잘생겼습니다. 막 근육질도 있고요. 네, 사이즈는 20cm가 넘습니다. 네, 요렇게 얼굴 사두, 자구 사두 달려있는 요런 크리스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는, 와, 뭔가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긴 또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핑크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엄청 잘 키워놨습니다. 이렇게 반질반질한 요런 아이가 아주 색깔도 끝내주죠. 네, 색깔도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잘 키워놓은 핑크 샴페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또 밥그림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밥그림이 요렇게 이쁘답니다. 요렇게. 와, 이쁘죠? 네, 빨간색으로 아주 물이 들어있는 밥그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 또 로라클론입니다. 네, 로라클론 A타입. 요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몸값 그 아이. 로라클론. 옛날에는 몇십만 원씩 했죠. 네,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멕시코 야생마리아 손톱 엄청 멋지게 생긴 아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손톱이 요렇게 다 살아있습니다. 엄청 바늘처럼 긴 손톱을 이렇게 하고 있는 멕시코 야생마리아 19년 7월에 이렇게 데려다 길렀네요. 와, 타글타글하게 잘 달궈졌습니다. 이제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잘 키우는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탈론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탈론도, 예, 요 20년 11월 15일, 예, 이렇게 써놨네요. 그때부터 이렇게 다잘 달궈놓은 요런 아이가 탈론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엄청 맑은 톤의 요런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예, 요런 아이들은 아주 진짜 엄청 잘, 건강하게 키워놓은, 매니아님이 잘 키워놓은 아이들입니다. 예, 1번이었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아이는 또, 호주 원종 바손이라고 합니다. 진짜. 예, 제가 뭐 표현을 안 해도, 예,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아실 텐데요. 이렇게 이뻐요. 오, 어쩜 이렇게 이쁜지. 와, 진짜 이쁘고요. 싹 사과처럼 입을 오므린 모습도 이쁘고, 예, 색깔도 이쁘고, 예, 요런 또 호주, 원종 바손이라고 합니다. 네, 센지는 한, 12cm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잘 달궈지고 입을 오므려서 사이즈는 그렇게 많이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가 2번 아이고, 이 아이가 또 와일드 브로시마리아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와일드 브로시마리아도 엄청 빨갛게 물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 요런 아이가 들어가고, 여기는 크림 노즈라고 합니다. 크림 노즈. 네, 요 아이도 손톱이 긴 손톱을 하고 있는 크림 노즈입니다. 자구 하나 달려있는 크림 노즈가 하나 들어가고요. 요 아이가 또, 맘모스라고 합니다. 맘모스. 살짝 저는 요 아이가, 황진이, 오리지널 황진이가 했습니다. 근데 맘모스라고 합니다. 예, 특이하게 생겼죠. 동글동글한 노제트가 특이하고요. 맘모스하고 똑같이, 아니, 저기, 황진이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육질도 있습니다. 근육질도. 맘모스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멕시코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멕시코 마리아. 예, 요렇게 입을 아주 활짝 펴가지고요. 특이하게 생겼죠. 손톱도 긴 손톱을 하고 있고, 네, 요런 아이가 들어가고, 또 여기는 홍등도 하나 들어갔네요. 홍등. 와, 홍등이 아주 엄청 오랫동안 오래 묵은 아이 같아요. 아주 입장이 엄청 두툼하고요. 싹 입을 오므렸습니다. 묵어가지고 완전 돌덩이처럼 단단하고요. 이런 홍등이 하나 들어갔는데 16cm 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16cm 보트. 예, 이렇게 층수도 높은 거 보니까, 예,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도 나오고 있고, 이런 아이가 하나, 홍등까지. 2번이었고요. 네, 2번도 너무 좋죠. 네, 3번 보겠습니다. 네, 3번 아이는 멕시코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멕시코 마리아. 네, 여기 자구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네, 여기 또 네드 티아라 달려 들어갔습니다. 네드 티아라는 몸값이 엄청 그 하나인데요. 지금도 몸값이 그 하나입니다. 이 아이는 싹 입술이 입장 끝이 이렇게 풀일기가 있어요. 풀일기도 있고 몸값이 하는 아이, 이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또 여기 호주 핑크입니다. 1세대 호주 핑크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맑은 톤이 매력 있고요. 약간 금기가 들어 있습니다. 요런 호주 핑크는 금기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자구가 밑에 잔뜩 달려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것만 지금 두 개가 보입니다. 네, 요런 호주 핑크 하나 들어가고, 네, 곰마리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곰마리아. 이 아이도 오리지널 곰마리아입니다. 네, 엄청 멋있게 생겼죠? 곰마리아는 진짜 키우면 키울수록 멋있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곰마리아가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로라클론입니다. 로라클론. 몸값과 로라클론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A타입이고요. 빨갛게 물드는 A타입입니다. 네, 로라클론 들어가고, 사이즈는 16cm 포트에 이렇게 거의 꽉 차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흑장미 로즈라고 합니다. 흑장미 로즈 2두짜리 이렇게, 예, 흑장미 군생은 좀 몸값이 좀 합니다. 예, 이렇게 군생입니다. 얼굴 2두짜리. 예, 이렇게 흑장미 로즈 들어가고, 예, 이렇게 해서 3번도 너무너무 다 좋습니다. 네, 예, 로라클론, 티아라, 뭐 다, 예, 이름 있는 명품 아이들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곰마리아. 예, 4번 보겠습니다. 4번 아이는 또 이렇게 멋지게 생긴 클레오 에본이라는데요. 오, 군생입니다. 군생, 요즘엔 군생이, 창군생도요, 완전 대세입니다. 요즘에는 군생이 대세입니다. 네, 요렇게 얼굴이 총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오드로. 네, 오드로 되어 있는 이런 창군생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클레오 에보니 금이라고 합니다. 클레오 에보니 금.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펄감도 있고, 반짝반짝, 은가루를,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마리아 금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금. 네, 요렇게 금기가 선명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예, 요렇게 반짝반짝 펄감도 있고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이 아이. 와, 예, 금기가 너무 이쁘게 잘 들어있고요. 완전, 대용종 금인 것 같습니다. 예, 금이 완전 완벽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예, 무지가 아니고요. 금입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 금. 예, 자구 하나, 여기 자구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자구가 두 개나 있습니다. 예. 여기도 있네요, 자구가. 예, 자구가 여기, 이쪽에도 있습니다. 예, 마리아 금 들어가 있고, 황진이가 들어갔는데요. 요렇게 까만 짜장면을 부어놓은 것처럼 완전 까만 짜장면입니다. 와, 선이 깊숙하게 이렇게 까매요, 전체적으로. 와, 너무 멋있는데요. 이런 아이 진짜 족보이는 아이죠. 예, 황진이 들어가고, 스프레이드 마리아가 또 들어갔습니다. 스프레이드 마리아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아이는 뭐예요? 헬리야? 아유, 안 봐요. 가이아요. 가이아요? 네, 가이아. 와, 가이아가 또. 어레 묵둥이에요. 네, 가이아 묵둥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가이아 묵둥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저 뒤에는. 저 매직아이. 매직아이라고 합니다. 네, 매직아이. 그거 7, 8만원에 여기. 매직아이는 7, 8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18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매직아이까지 해서 이렇게, 아우, 다 좋은 것만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4번 아이 다 좋은데요. 네. 5번 보겠습니다. 5번 아이는 마르스 HY라고 합니다. 마르스 HY. 요렇게 깨끗하게 아주 잘 키우는 마르스 HY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와, 멋있죠? 네, 그 다음에 호주 마리아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맑은 톤입니다. 네, 요 호주 마리아는 금기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맑은 톤의 호주 마리아는 자구가 총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카이저 같이 보이는데요. 맞아요? 원종 바손이라고 합니다. 원종 바손. 와, 엄청 멋있어요. 이 아이. 네, 보랏빛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 아이. 와, 입장도 두툼하고, 엄청 사이즈도 좋고, 사이즈도 한 17cm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원종 바손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뭘까요? 멜즈. 예, 멜즈 하나 들어갔습니다. 멜즈. 예, 멜즈가 이렇게 연두빛의 멜즈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너무너무 무겁어요. 예, 충수도 엄청 높고요. 무겁습니다. 무거운 아이라서 아주 따글따글하게,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잘 달궈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뭘까요? 야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야생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와, 예, 이 아이도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키워놨습니다. 아주 엄청 입장도 두툼하고요. 자구 하나 달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 에로스가 또 하나 들어갔는데요. 에로스는 와, 진짜
진짜 반질반질한 로제트도 멋있고, 네, 너무너무 편날 정도로 멋있게 생겼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데 자구도 하나 달려있는 것 같아요, 뒤에. 네, 이렇게 멋진 에로스. 사이즈는 지금 18cm 보트에, 큰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질반질합니다, 입장이. 예, 입장도 두툼하고, 예, 에로스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은 또 에로스까지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들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6번 보겠습니다. 6번 아이는 원종 바손이라고 합니다. 호주 원종 바손 또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죠. 싹 입을 오므린 모습도 멋있고, 입장이 엄청 두툼한 모습도 멋있고, 예, 이렇게 사과처럼 싹 입을 오므렸습니다. 예, 요런 피를 하고 있는, 멋진 피를 하고 있는 호주 바손 들어가고, 호주 원종 바손 들어가고, 산호수 들어갔습니다. 네, 산호수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입을 싹 오므리고, 색깔은 또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 예, 이렇게 깨끗하게 잘 키웠습니다. 여기 상처가 하나, 여기 입장 끝이 상처 하나 있네. 예, 하나는, 여기 입이 지금 상처가, 이동 중에 상처가 났나 봅니다. 예, 감안하시고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블랙 머스탱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완전 까만, 예, 손톱도 멋있고, 블랙 머스탱이라고 합니다. 6만원 주고 새끼께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거 블랙 머스탱 6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와, 예, 6만원. 와, 6만원에 데리고 온 오리지널 블랙 머스탱이라고 합니다. 예, 6만 원에 데려와서 지금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당 이게 지금 작을 때요. 새끼 때. 새끼 때 15,000원에 데려온 아이가 이렇게 또 15,000원에 6만 원에 데려온 아이가 15,000원에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마디바 들어갔습니다. 프릴 마디바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와인이 군생이라고 합니다. 와인이 삼두 군생. 와, 여기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맥나이징인데요. 와, 너무너무 깨끗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키웠습니다. 와, 탐날 정도로 너무너무 깔끔한데요. 와, 맥나이징 입장도 도톰하고 완전 오리지널 맥나이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맥나이징까지, 예, 6번도 너무너무 다 좋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예, 7번 아이는 이 아이가 마리아 금이 또 들었잖아요. 마리아 백금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금기가 들어있고, 새끼도 금기 있잖아요. 생장점에도, 예, 금이 들어있고, 새끼도 금이 있죠. 자구에도 금이 들어있고, 예, 요렇게 또, 요, 3반금으로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 다 3반으로 전체적으로 금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와, 멋있죠? 예, 요렇게 멋있게 생긴 또, 마리아 금이 들어가 있고요. 네, 링고스타가 엄청 또 깔끔하게, 요렇게 건강하게 잘, 키우는 또 링고스타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요렇게 입장 끝은 또 싹 깎아놓은 듯한 이런 엄청 각을 만들어 놓은 아주 아주 깨끗하게 잘 키워놓은 링고스타입니다. 와, 너무너무 이쁘죠? 네, 그 다음에 블랙킹입니다. 블랙킹도 엄청 또 짜장면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한 라인. 완전 족보 있어 보입니다. 네, 저는 요런 라인 보면은, 예, 아주, 예, 탐날 정도로 이뻐요. 예, 너무 이쁩니다. 블랙킹 들어가고, 푸에블라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푸에블라 손톱이 너무 이쁜 푸에블라. 맑은 톤이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파두마입니다. 파두마. 네, 파두마도, 네, 층수가 높은 거 보니까 엄청 오래된 아이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핑크 바니라고 합니다. 핑크 바니. 네, 입장이 살짝 반질반질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핑크 바니. 색깔을 완전 핑크색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핑크 바니까지 해서 이렇게 7번이었고요. 8번 보겠습니다. 와, 오늘 아이 너무 좋은데요, 다. 예, 요 8번 아이는 또 아메스트로인데요. 입을 싹 오므려가지고 완전 빨간 사과처럼 보입니다. 빨간 사과. 홍옥? 홍옥처럼 보입니다. 자구 두 개 달려있고, 예, 요렇게 이쁘게 생긴, 아메스트로입니다. 아메스트로도 요렇게 아주 잘 키워놓은 묵은 아이는 몸값이 좀 합니다. 엄청, 조그만한 아이도 한 2, 3만원 하는데요. 요렇게 큼직한 아메스트로 들어가고요. 푸에블라, 네, 손톱 이렇게 이쁘게 생긴 손톱 이쁜 푸에블라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맑은 톤이고요. 이게 지금 16cm 보트 꽉 차, 거의 꽉 차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블루 드래곤이 손톱 완전 용발톱. 네, 블루 드래곤 자구를 양쪽에 두 개 달고 있는 블루 드래곤. 이 손톱 좀 보세요. 완전 까만 손톱을 점을 꼭꼭 찍었죠. 와, 여기 중품 이상 되는 아이입니다. 예, 층수도 높고 완전 거의 대품
대품 정도? 예, 이 정도면 엄청 몸값이 하죠. 예, 새끼들은 좀 가격이 착한데요. 이렇게 중품 이상으로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몸값이 합니다. 네, 클리앙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클리앙. 새끼들 5만원 또 키우는 거예요. 클리앙을 5만원에 자구 하나 데려다 키운 거라고 합니다. 클리앙 5만원짜리입니다. 지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와, 이거 먹어라. 네,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연꽃 마리아라고 하는데요. 완전 요 아이도, 짜장면 라인을 그렸습니다. 와, 멋있죠? 네, 요렇게 멋있고, 탑수도 높고, 완전 사이즈가 좋습니다. 사이즈도 이게 지금, 포츠는 작아도요, 이렇게 탑수가 높고, 그래, 묵둥이를 완전 묵둥입니다. 묵둥이. 화분을 바꿔줘야 되는데, 화분을 바꿔주면 대품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엑시타조라는 아이인데요. 엄청. 한엽이 엄청. 예뻐요. 한엽이고, 요런 아이는 진짜 저는, 와, 진짜 탐나는데요. 이 한엽에다 손톱이 완전 예술입니다. 네. 요런 엑시타조. 몸값 있는 아이고요. 엑시타조. 요런 멋진 아이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 요 8번은 다 좋은데요. 와. 완전히 제가. 예, 네, 제가 탐나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아이는, 와, 이 아이. 완전 철학이 풀려가지고 쌩얼이 전체적으로 다 쌩얼입니다. 이거 두수가 얼마인가요? 이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두. 총 열한두가 돼 있는 철학 풀린 군생이 된 배션이 배션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배션금. 너무너무 이 아이도 너무너무 탐나는데요. 제가 제가 찜하고 싶은데요. 여기도 더 있네요. 제가 이런 자구는 안 샜는데. 와. 네, 이렇게 멋진 아이가 배션금이 이렇게 군생이로 돼 있는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9번 아이. 그리고 사이즈는 요 정도. 예, 제가 20cm입니다. 손뼘이. 예, 20cm가 넘어갑니다. 요렇게 멋진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그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로라클론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건강하게 잘 키워놓은 로라클론입니다. 와, 진짜 멋있는데요. 요런 아이는 한 몇만 원? 옛날에 몇십만 원 했지만 요즘에 몇만 원 할 것 같아요. 네, 요 로라 클론이 들어가고 또 제이드 스타도 들어갔습니다. 환엽 제이드 스타입니다. 예, 요렇게 멋있어요. 제이드 스타는 요렇게 한엽진 모습도 멋있는데다 또 요렇게 손톱 변화가 있습니다. 손톱 변이가. 네, 손톱이 변이가 와가지고요. 요렇게 꼬부러진 그런 매력이 있답니다. 요 아이가. 네, 제이드 스타 들어가고 스프레이드 마리아가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스프레이드 마리아. 피멍이 멋있게 들어있습니다. 스프레이드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슈가 파우더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생장점 부분이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슈가 파우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 아이가 이름표가 뭐예요? 마왕? 네. 네, 마왕이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요렇게 생긴 2두짜리 마왕입니다. 네, 너무너무 잘생겼고요. 16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18cm인가요? 18cm네요. 여기 쭈루루는 18cm고요. 요 아이가 16cm입니다. 요 아이가 제이드 스타가. 네, 요렇게 해서 네, 요 9번 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요 아이가. 요 아이 하나만 보고 구매하셔도 가격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요 아이가 지금 가격 말씀 안 드렸죠? 9만 원입니다. 네, 한 세트는 9만 원에 6개가 가고요. 한 개당은 15,000원 꼴입니다. 네, 요 10번 아이는 최근 에본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10번 아이. 네, 너무 이쁜 쌍두로 되어 있는 자구가 쌍두입니다. 네, 요렇게 가운데 모주 있고요. 네, 요런 또 맑은 에본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허니핑크 들어갔습니다. 허니핑크. 허니핑크 지금도 5만 원. 와, 이 손톱 좀 보세요. 오,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손톱 좀 보세요. 꼬사시. 예, 손톱이 너무 멋있습니다. 예, 요렇게 멋있는 또 허니핑크가 들어갔습니다. 네, 통통한 노제트도 멋있고, 네, 손톱이 아주 예술입니다. 네, 허니핑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꽃 마리아가 들어갔습니다. 연꽃 마리아 입을 싹 오므려가지고요. 완전 입을 오므린 아주 멋있는 연꽃 마리아 들어갔습니다. 피멍도 멋지고. 네, 그 다음에 에르꿀리논가 들어갔는데요. 에르꿀리논 노랗게 황금빛이 되는 아이입니다. 에르꿀리논 제가 아는데요. 이렇게 멋있는 에르꿀리논가 또 하나 들어갔는데요. 이 아이는 황금빛으로 되는 변하는 아이입니다. 골드빛으로.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야생 배션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야생 배션 자구가 보이는 아이만 지금 저쪽 두 개 여기 하나 이렇게 큼직한 네, 야생 배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핑크 바니라고 합니다. 핑크 바니.
네, 이렇게 멋있어요. 핑크색으로, 아주 물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요. 입장은 반질반질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핑크 바디까지 네, 10번이었고요. 11번 보겠습니다. 다크 에본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아주 잘 건강하게 잘 키웠습니다. 예, 라인을 아주 빨간색으로 입술을 그렸습니다. 완전히 립스틱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입술에. 너무 멋있는 또, 요런, 다크 에보니가 큼직한 사이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스프레이드 마리아입니다. 손톱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아주 긴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고 있는 스프레이드 마리아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먼디 뭔가요? 먼디. 제이크 먼디. 아, 제이크 먼디라고 합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요 아이? 젤리형. 아, 제이크 먼디 젤리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젤리형. 엄청 요 아이도 건강해 보이고요. 멋있게 생겼습니다. 예. 좀 두께도 엄청 두툼한, 이렇게 입장이 두툼하면서 멋있게 생긴. 예, 지금 사이즈는 18cm 보트에. 먼디 중에 제일 비싸요. 아, 먼디 중에 제일 네, 비싼 아이라고 합니다. 나오니까, 아, 젤리형이라고. 네.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젤리 중에 먼디 중에 제일 비싼 아이라서, 네, 요 젤리가 나와서 제일 비싼 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로라클론입니다. 이 아이도 로라클론. 아주 빨갛게, 젤리, A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맥나이징입니다. 맥나이징. 와, 저기 또 홍둥이, 너무너무 멋있는 홍둥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16. 네? 홍둥 3만원 주고 산 거예요. 홍둥이 요즘 시세. 아, 싸져도. 네. 한엽이. 이렇게 한엽은 옛날에 구매한 거라서 엄청 뭔가 그하는데요. 자구가, 아니 뭐죠? 여기 입장이 아주 두툼합니다. 예, 네, 싹 입을 옮기고 두툼한 노제트도 멋있고. 홍둥입니다. 홍둥. 요런 홍둥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제가 탐나는데요. 맥나이징도 탐나고, 네, 여기는 다 탐나는 아이만 있습니다. 네, 요 12번을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또 멋있는 12번 아이가, 요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예, 네, 손톱 좀 보세요. 완전 까만, 네, 손톱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완전 카리스마 끝내줍니다. 요 아이는 블랙 히든이라고 합니다. 자구는 하나 달려있고, 네, 요렇게 생긴 블랙 히든 18cm 보트에 이렇게 꽉 차있고요. 층수도 엄청 높죠.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아카이 선인데요. 너무너무 빨갛고 이쁘게 생긴 아카이 선입니다. 예,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는, 예, 이런 멋진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카이 선입니다. 네, 요렇게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 데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구도, 예, 하나 달려있고, 네,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놓은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요 가르시아입니다. 가르시아. 문꺾한 가르시아가 또 하나 들어갔는데요. 와, 요 가르시아 뭐 엄청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키워놓은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18cm 보트. 네, 요런, 가르시아, 문꺾한 가르시아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클린도 들어갔습니다. 와, 제클린은 어마어마했던 가격이었는데요. 최근까지도 10만원 거의 했던 아이가 여기 제클린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몰게인 하나 들어갔습니다. 몰게인 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핑크 바니라고 합니다. 핑크 바니. 네, 요렇게 빨갛게 아주 물들어 있는 핑크 바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16cm 보트에 들어가 있고요. 네, 12번이었고요. 너무너무 다 좋죠. 제클린 거한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네, 여기 또 가르시아도 거한아이가 들어가고, 너무너무 가격 대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네, 13번 아이는 또 요렇게 또 골드 스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약간의 골드빛이 돌고 있는 골드 스톤이 하나 들어가고요. 자구가 하나 달려가 있습니다. 자구가 여기도 하나 달려있고, 네, 골드 스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유아 독존이라고 합니다. 엄청 또 이렇게 멋있게. 어게인에서 나온 건데 비싼 거예요. 네, 골드 유아 독존은 어게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10만원 줘야 돼요. 네, 지금도 10만원 줘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런 멋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예, 에르클리노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골드빛으로 물드는 아이인데요. 예, 에르클리노 들어가고, 그 다음에 푸에블라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푸에블라. 예, 이렇게 손톱이 긴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고 있는 푸에블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드 다이아몬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가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콜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콜리. 몸깎아한 콜리도 하나 들어갔네요. 요 몸깎아 해가지고 저는 자구 하나에도 4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옛날에. 네, 이웃님한테. 자구 하나만도 4만원에 데려왔던 콜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요렇게 멋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너무너무 가격 대비 좋습니다. 네, 13번이었고 14번 볼게요. 블루 드래곤 삼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와, 예, 아주 따글따글하게 잘 달고 놓은 예, 삼두짜리 블루 드래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예, 여기 또 스프레이드 마리아입니다. 예, 손톱이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고 있는 스프레이드 마리아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트는 18cm입니다. 네, 여기는 흑장미 로즈가 하나 또 들어갔는데요. 와, 이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기. 네, 이렇게 반짝반짝한 이런 흑장미 로즈가 하나 들어가고요. 18cm입니다. 네, 여기는 새벽별, 새벽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65,000원 주고 사갔겠는데? 네? 65,000원 주고 사갔겠는데? 새벽 아이가 65,000원에 데려다 길른 아이라고 합니다. 우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에로스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에로스. 네, 요렇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기 살짝 노랗필이 납니다. 노라클론필이. 네, 멋있는데요. 자구 하나 달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기는 한여 콜리가 또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네, 한여 콜리 너무 멋있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여 콜리까지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14번이었고요. 15번 볼게요. 15번 아이는 또 미국 슈퍼 클론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미국 슈퍼 클론. 엄청 큼직한 사이즈에 아주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키우는 미국 슈퍼 클론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옛날에는 이 몸값이 그랬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보트도 한 23cm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요렇게 큼직한 사이즈에 미국 슈퍼 클론이 들어가고요. 와, 여기 먼디 제이크라고 합니다. 이 아이도 젤리로 되는 먼디인 것 같아요. 먼디. 예, 먼디 스페셜. 예, 오, 너무너무 깔끔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키워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이아가 아주 맑은 톤 가이아가 또 들어갔습니다. 몸값구에 또. 가이아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완전 파격적이네요. 가격이. 예, 여기는 흑장미 로즈도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흑장미 로즈가 좀 많네요. 예, 반질반질하게 젤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장점이. 예, 여기 18cm 보트에 들어있는 흑장미 로즈고요. 예, 그 다음에 골드 엔젤이에요. 네. 골드 엔젤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도 골드로 골드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골드, 요즘에 골드가 또 대세입니다. 네, 골드를 많이들 구매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로라 클론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로라 클론. 아주 붉은 톤이 보니까 A타입인 것 같아요. 예, 로라 클론 A타입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번이었고요. 와,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량이 많아서. 네, 16번 봅니다. 16번 아이는 애플 트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색깔도 너무너무 이쁘고요. 완전히 사과처럼 생겼습니다. 네, 자구는 목도리에 자구가 2두가 보이고요. 예, 네,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먼디 제이크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먼디 제이크라고 합니다. 젤리가 된다는 먼디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드 티아라 또 들어갔습니다. 레드 티아라, 몸값관 레드 티아라. 저는 옛날에 조그마한 사이즈 10만원에 데려왔던 레드 티아라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에르클리노 같이 보입니다. 네, 에르클리노 하나 들어갔습니다. 와, 너무너무 손톱도 멋있고요. 네, 황금빛도 멋있고, 이 아이가 에르클리노가 황금빛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블랙, 완전 블랙인데, 이 아이도. 이름표가 없네. 네, 블랙. 네, 이 아이는 블랙 머스탱이라고 합니다. 블랙 머스탱. 네, 자구 하나, 두 개가 쌍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블랙 머스탱 들어가고, 블루 드래곤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블루 드래곤. 18cm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블루 드래곤 큰 사이즈고요. 용발 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세워요. 이 아이도 16번도 너무 좋고요. 네,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아이는 한스 봉황입니다. 입장이 엄청 두툼한 한스 봉황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흑장미 실생스. 네, 이 아이가 대형종 흑장미 실생 선발된 아이라고 합니다. 예, 흑장미 선발된 아이. 요 마크는 멀리선님 마크인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또 흑장미 실생 선발된 아이가 하나 멋있는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가르시아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가르시아. 와, 손톱이 너무너무 이쁘고요. 중품 이상 거의 대품 거의 돼가는 가르시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돌기 마리아 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는 머큐리를 하나 넣습니다. 엄청 손톱 긴 머큐리입니다. 예, 완전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고 있는 이런 멋있는 아이를 하나 넣습니다. 예, 충수도 높고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엑시타조입니다. 한엽 엑시타조. 와, 너무너무 이 아이는 갖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이쁜데요. 네, 요렇게 해서 엑시타조까지 해서, 네, 요 17번 너무너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18번 볼게요. 18번은 메가스톤이 하나 들어갔고요. 예, 한엽이고 메가스톤. 요렇게. 와,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메가스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와, 손톱이 예술입니다. 네, 긴 바늘처럼 하고 있는 손톱. 네, 입을 싹 오므려가지고요. 동글동글 완전히, 이렇게, 예, 완전 봉황피를 하고 있습니다. 와, 탑수도 엄청 높고요. 네, 손톱이 예술입니다. 네, 손톱이 너무 멋있어요. 18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한스 봉황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색깔도 이쁘고요. 이 한스가 진짜 이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아주 고급스러운 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디에고 센 선셋이 하나 들어갔는데요. 이 아이도 엄청 잘생긴 것 같습니다. 네, 요 입장도 도톰하고 라인을 또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고 한엽이고 이런, 네, 멋진 아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맘모스 금이라고 합니다. 맘모스 금. 네, 맘모스 금이 하나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엑시타조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엑시타조. 와, 이 아이는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엑시타조. 손톱 좀 보세요. 빨갛게 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 딱 입도 오므리고 입장도 아주 두툼하고, 예, 이런 엑시타조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8번이었고, 19번 보겠습니다. 네, 19번 아이는 이 아이가, 예, 19번은 산호수라고 합니다. 산호수. 예, 산호수 하나 들어갔습니다. 새끼가 많이 자구가 삥 둘러서 엄청 달고 있습니다. 세 개 있고. 예,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달렸죠. 예,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산호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도감 마리아가 또 들어갔습니다. 자구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 도감 마리아 들어가고, 와, 이 아이가 너무 멋있는데요. 이 아이가 진짜 탐나는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금. 네, 시그니처 금이라고 하는데요. 와,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예, 엄청 멋있게 생겼습니다. 와, 이 아이가 진짜 탐나는데요. 완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예, 이 아이가 자구가 또 달렸습니다. 자구가. 네, 자구가, 예, 지금 보이는 것만 두세 개 보이는 것 같아요. 와, 멋있는데요. 예, 완전 또 생장점은 살짝 변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입장도 두툼하고, 금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 예, 손톱 변이가 있는 것 같고, 와, 특이한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노라클론이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노라클론. 요렇게 빨갛고 반짝반짝한 노라클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보니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한스 에보니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핑크 바니 하나 들어갔습니다. 핑크 바니. 요렇게 멋있답니다. 핑크 바니가. 아주 반짝반짝 하면서 빨갛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 멋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19번이었고요. 네, 다 좋아요. 다 좋아. 너무너무 탐나는데요. 다. 이 아이가, 네, 20번입니다. 이 아이가. 네, 스프레이드 마리아입니다. 네, 손톱도 멋있고 펄감도 있습니다. 네, 요렇게 멋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허니핑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허니핑크. 네, 요렇게 멋있는 허니핑크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파드마 들어갔습니다. 파드마 금인 것 같아요. 파드마 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우와,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생장점이 없어져 가지고 자구가 완전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렇게 여기는 이제 자구를 달았고, 여기도 자구를 달았는데, 요 생장점 모주 얼굴에서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자구를 세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요 파드마 군생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이드, 봉황 제이드 스타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봉황 제이드 스타. 네, 그 다음에 에르글리노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요렇게 황금빛이 멋있는 에르글리노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메비우스 금입니다. 메비우스 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비우스 금까지, 네, 요렇게 20번이었고요. 21번 보겠습니다. 네, 21번은 시그니처 금입니다. 시그니처 금이라고 하는데요. 자구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네요.
네, 요렇게 또 여기도 자구가 두 개나 나오고 있고 이런 시그니처 금이 들어갔습니다. 빨간색으로 돼 있는 시그니처 금, 얼굴 잔뜩 나오고 있는 군색으로 돼 가고 있는 예, 시그니처 금 18cm 포트에 들어있고 청사초롱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청사초롱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빈둘러 목도리에 자구가 4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큼직한 18cm 포트에 들어있는 이런 예, 청사초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드 마리아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스프레이드 마리아 들어가고 와 아메스드로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와, 빨간색으로 된 아메스드로 너무너무 건강하고 아주 통통하고 이쁘게 생긴 아메스드로 들어가고 마리아 금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오 이쁘죠 마리아 금. 네, 그 다음에 홍등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홍등, 홍등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오늘 아이들 홍등이 다 탐나는 것 같아요. 네, 홍등 큼직한 사이즈 하나 들어갔습니다. 21번이었고요. 22번 보겠습니다. 네, 22번 크리스틴 뭔가 큰 이 크리스틴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요렇게 탑수도 높은 크리스틴이 잘 묵은 아이가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링고스타 하나 들어갔습니다. 링고스타. 네, 손톱 하나가 살짝 상처가 있습니다. 감안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마리아 하나 들어갔습니다. 미국 마리아. 네, 이 아이도 18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미국 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금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마리아 금. 네, 요렇게 금기가 선명하게 보이는 마리아 금이 하나 들어가고, 금마리아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요 곰마리아도 아주 엄청 잘 달궈져가지고요. 너무너무 오래 묵은 티가 납니다. 네, 곰마리아 들어가고 그 다음 홍등입니다. 네, 홍등 너무 멋있는 홍등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홍등까지 오 여기 너무너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틴 하나 값도 10만원 훨씬 넘습니다. 지금도 네, 이 몸값 있는 아이고요. 네, 크리스틴은 저 노땡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네, 23번은 산호수입니다.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산호수. 23cm 보트인 것 같습니다. 큼직한 사이즈의 산호수 들어가고요. 20cm가 훨씬 넘어갑니다. 네, 큼직한 아이 하나 들어가고, 레드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얼굴 수가 엄청 많습니다. 군생으로 되어 있는 레드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장미의 숲이라고 하는데요. 엄청 멋있게 생겼습니다. 피멍도 멋지고, 네, 저는 이 아이가 카이전과 했습니다. 네, 카이전과 했는데 장미의 숲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피델리오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피델리오. 네, 자구가 하나 달려있고 네, 니폰도 하나 들어갔는데요. 니폰도 엄청 뭔가 그 하나입니다.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고 링고스타도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네, 노랗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살짝 핑크색으로 물도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23번이었고요. 너무너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 아이. 24번 아이도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레드 마리아, 1세대 레드 마리아라고 합니다. 네, 자구가 이렇게 쭈루루 잔뜩 달렸고요. 요 뒤에도 엄청 자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레드 마리아, 이게 지금 18cm 포트인 것 같은데요. 18cm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레드 마리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리스틴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크리스틴 네, 자구를 옆에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탑수가 높은 네, 크리스틴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네, 손톱도 이쁘고 네,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클레오 에보니 금이 또 하나 들어갔는데요. 자구가 이게 양쪽에 잔뜩 달려 있습니다. 네, 금기가 선명하게 있고요. 와 반짝반짝 금기가 있습니다. 네, 오, 너무 멋있어요. 예, 금기가 들어가 있는 클레오 에보니가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멕시코 마리아입니다. 멕시코 마리아. 예, 요렇게 색깔도 이쁜 멕시코 마리아 사이즈 좋은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콜리입니다. 콜리. 예, 콜리가 아주 사이즈 지금 16cm 포트에 꽉 차있는 이런 콜리가 하나 들어가고, 네, 제이드 스타 하나 들어갔습니다. 제이드 스타. 네, 환엽 제이드 스타. 입을 싹 오므린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죠. 네,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요 24번이었고요. 네, 25번 볼게요. 25번 아이는 와, 이 아이가 클레오 에보니 금이라는데요. 자구를 완전 빙둘러 잔뜩 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완전 달렸어요. 자구가 한 바퀴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모조 얼굴은 이렇게 있고요. 와, 금기도 선명하게 있어요. 반짝반짝 펄감도 있고 네,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이런 클레오 에보니 금이 들어가고 네, 산호수 들어갔습니다. 산호수. 예, 우와,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요. 예,
16cm 보드가 합쳐있는 한엽, 산호수입니다. 입장도 한엽이고요. 네,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들어가고, 청사초롱이라고 합니다. 얘는 청사초롱. 네, 청사초롱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이 아이도 엄청 무겁습니다. 아주 딱 돌덩이처럼, 돌덩이처럼 단단한 이런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청사초롱 10만 넘는다고 합니다. 에르클리노 노랗게 황금빛으로 물드는 에르클리노 또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금무지 하나 들어갔습니다. 마리아 금무지. 예, 금기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엑시타조가 또 들어갔습니다. 한엽 엑시타조. 네, 가까이 데려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엑시타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엽이고, 네, 손톱이 찌는 손톱으로 점을 꼭꼭 찍었습니다. 그리고 손톱도 긴 바늘처럼 긴 손톱이고요. 다 손톱이 다 살아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엑시타조까지 25번까지 소개 마쳤습니다. 네, 이 두 세트 이상 하시면 선물 드립니다. 많이들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